영화를 본 적이 없었던 그래요? 것 같아요. 예, 네, 그래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뭐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그냥 예술 영화? 그냥 예술 영화요? 예, 예술 근데 영화. 너무 어려운데 그 제목이 뭡니까? 무슨 벽장 속의 유문열라는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? 그 제목이 이게 뭔데? 그 해외로 출품될 때 제목은 네. 그러니까 한국 말로 하면 피에로는 우리 보고 웃지예요. 근데 이제 영어로 피에로 watches us with a smile 해가지고 그렇게 출품은 됐는데 아직 한국에서 개봉할 때 제목은 정해지지가 않았어요. 아직. 감독이 누군데요? 어느 분이? 26년과 봄이라는 영화를 만드신 조근현 감독님이세요. 아니 그러면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그게 김한선 씨의 어떤 뭐 얘기와 노래 제목이네요. 관련이 돼 있나요? 그렇죠. 왜냐하면 처음에는 전혀 저하고 상관이 없는 영화였는데 그 이제 준비 기간 동안에 감독님하고 그 배우들 그리고 스태프들이 함께 모여서 자주 시간을 가졌어요. 이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좀 친해지고 촬영할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시간을 갖고 나면 감독님이 이렇게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시나리오가 바뀌었어요. 바뀌면서 저의 캐릭터와 제가 살아온 어떤 그런 삶이 좀 많이 영화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꼭 제 얘기라고는 할 수 없고 누구의 얘기나 다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긴 해요. 우와, 이게 처음인 거죠? 그 전에 뭐 영화하고 인연은 없으셨던 거죠? 사실 저는 영화는 꼭 죽기 전에 한 편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만의 이렇게 로망이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감독님을 찾아가서 저 영화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. 제가 뭐 연기를 뛰어나게 잘한다거나 뭐 경험이 있어서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. 네. 근데 만약에 어떤 감독님이 저한테 영화를 하자고 한다면 저는 그분하고는 영화를 할 거다라는 생각은 했어요. 왜냐하면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캐스팅인 거잖아요. 그렇다면 분명히 뭔가 특별한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그거는 그냥 죽기 전에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, 네, 바로 실제로 제 인생에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상상도 못했었거든요. 이승현 씨 봐요. 뭐요? 지금 테스타가 영화 한 편을 죽기 전에 했는데 나는 영화를 열 때.